오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해질 때 찍어가지고 엄청 햇빛이 좋네. 먼저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고 소음이 너무 심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올 만큼 아주 추웠던 루마니아에도 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지금 3월의 끝자락인데 비로소 봄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봄옷도 정리하고 조금 쉬다가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또 썸머타임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오늘은 제가 루마니아에 살면서 평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순수히 제가 사용을 해보고, 있으면 괜찮다 싶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빗이라는 어플이에요. 무빗이라는 어플은 약간 우리나라 어플로 비유를 하자면 카카오맵 같은 어플인데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아서 사실 이 어플을 잘 사용하진 않지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로 길을 찾고 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대중교통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는 버스 정류장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내해주는 노선이 뭐인지 안내해주는 그런 전광판이 있잖아요. 여긴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몇분 안에 버스가 오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어플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링고라는 어플입니다. 브링고. 제가 영상에도 아마 몇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몇개 영상을 삭제해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브링고라는 어플은요. 말 그대로 저 대신 장을 봐주는 어플이에요. 대표적인 마트로는 까르푸,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에서 이제 쇼퍼들이 저 대신 장을 봐서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하나로 치면 한 5, 6천 원 정도 되는데 가끔 또 프로모션을 해서 할인을 하거나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사야 할 때, 엄청 물을 많이 사야 할 때, 무겁기 때문에 그럴 때 가끔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24페이, 24페이. 이거는 제가 부크레슈티 여행편 영상 올릴 때 같이 끼워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따로 어플리케이션 안내를 할때 같이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티켓을 구입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버스 티켓이나 지하철 티켓을 이제 자동 판매기나 아니면 창구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어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는 줄을 서서 뭐 표를 구매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페이 이 어플리케이션은 지하철, 특히 지하철 버스 표를 구매할 때 사용하기 용이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사용 방법은 제가 또 부쿠레슈티 여행편 올릴 때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에마그. 에마그는 뭐 워낙 유명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온라인 종합 쇼핑 어플? 문구용품, 사무용품, 가구, 주방용품 뭐 없는 게 없어요. 화장품도 팔고요. 저는 주로 쇼핑몰에 가도 구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자그마한 가구들. 주방용품들을 구입할 때 이용을 했었습니다. 식품도 팔고요. 이제 에마그의 좋은 점은 택배를 집으로 이제 택배 기사님을 통해서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곳곳에 이지박스라고 하는 스팟이 있어요. 무인 택배함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어플은 패션 어플 패션데이즈랑 팩트쿨인데 패션데이즈는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았고 워낙 광고에서 많이 봤고 또 추천을 받은 어플리케이션이라서 같이 언급을 하고요. 팩트쿨은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한국어로 치면 약간 지그재그 네, 여러 브랜드의 옷을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자 단점은 옷 가짓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음에 들면 이렇게 딱 사야지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비슷한 옷이 있으면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질 좋은 옷을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좀 여러 번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제 성격상 옷이 너무 많아서 결정장애가 생겨버리는 네,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하시는 옷을 찾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제가 준비한 어플리케이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라레베데레.